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동네 가게 이름이 로제 떡볶이인 곳에서 로제 떡볶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게 이름을 메뉴 하나로 정할 수가 있지? 해서 들어가 보니까 평점이 5점인 거예요. 그래서 리뷰수를 보니까 리뷰도 1000개가 넘고 최근 주문 개수도 3000개가 넘어서 이거 진짜 가게 이름을 로제 떡볶이로 내걸만 해서 내걸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9,000원짜리 2인분을 누들 밀떡 보통 맛으로 하나, 분모자 매콤한 맛으로 주문을 해봤고, 오늘따라 순대가 먹고 싶어서 찹쌀순대랑 스팸마요밥. 아 근데 스팸마요밥 시키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4,000원인데 아니 양이 한 밥 두 공기 반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먹기 전부터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튀김도 세트를 시켜서 그중에 이제 먹고 싶은 것만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누들밀떡 먼저. 맛있다. 일단 소세지는 그 엽떡 같은 그런 소세지인데, 와, 로제 소스가 미쳤네. 여기가 보통 맛도 좀 맵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제가 그 로제 떡볶이를 그래도 브랜드 거를 나름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인데?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막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매운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자꾸 맛있다밖에 안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맵네? 이거 매콤한 맛 맞아? 이게 열라면 정도라고? 잠깐. 매콤한 맛인데 상당히 맵습니다. 근데 저는 분모자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합격. 로제는 여기 정착이다. 끝났다, 끝났다.
아 여기는 평점 5점 인정. 체인점이 아니라서 이제 저희 동네 안 사시는 분들은 못 드셔본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진짜 로제 중에 진짜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 와, 이 정도면은 여기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다. 로제 떡볶이 만드는 남자가 가게 이름입니다. 줄여서 로떡남인데 맛있더라. 짠! 아, 오늘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일단 맛도 되게 좋고 양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9,000원 9,000원 시켜서 반씩 덜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먹은 게 대략 한 9,000원어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로제 떡볶이를 먹었을 때에는 처음 몇 입 맛있고 좀 먹다 보면은 물린다 싶은 게 막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먹을 때까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로제 떡볶이를 가게 이름으로 충분히 써도 될 만한 가게였다. 사장님의 자신감이 그냥 자신감이 아니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먹을래? 어때? 맛있어? 응. 아. 어때? 아빠가 내일 누나가 먹는데. 그래? 도저. 도저? 너무 큰가? 너무 크게 말았나? 난 크게죠. 대왕이죠. 깨구리 됐어요? 토끼야 깨구리야? 몰라?